안녕하세요. 매직에코 이준혁입니다. 지난 시간에 내가 원하는 3D 모델 파일을 검색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싱이버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왕이면 내가 원하는 물건을 직접 3D 모델링 한 다음에 3D 프린터로 출력하는 게 좋겠죠. 이런 3D 프린터 관련해가지고 3D 프린터에 적합한 3D 모델링에 좋은 이제 프로그램으로 오토데스크 123D 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오토데스크 123D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많은 것을 하지 않을 거고 이 123D 디자인을 설치하는 방법과 간단한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컴퓨터 쪽으로 이동을 해서 오토데스크 123D 디자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토데스크 123D 디자인은 여기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자신의 운영체제에 맞는 설치 파일을 선택을 하면 다운로드가 되고요. 윈도우는 여기 PC 다운로드, 맥은 맥 다운로드, 그리고 참고로 아이패드에서도 오토데스크 123D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 클릭해 주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123D 디자인을 설치를 해서 이렇게 실행을 해놨어요. 실행하면 이와 같이 메뉴가 뜨고요. 여기서 왼쪽 위에 메뉴를 보면은 자주 사용하는 메뉴가 뜨는데 New, 그리고 새로 만들기, 열기, 불러오기, 그리고 저장하기, 복사본으로 저장하기, 여기 어떤 다른 물체, 오브젝트를 불러와 가지고 여기다가 뭐 집어넣을 때 하는 거, 그리고 3D 파일로 내보내기, 예를 들어 가지고 3D 프린터로 출력하겠다 할 때는 이 STL 파일로 내보내기 하면 돼요. 그리고 2차원 파일로 내보내기, 3D 프린트 하기, 이때는 이제 온라인에 연결해 가지고 하던가, 만약에 이제 3D 프린터가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다면은 그 3D 프린터로 이제 출력을 할 때 이걸 눌러주시면 되고, Send to 하면은 지금 내가 작업한 프로젝트를 뭐 메쉬 믹서나 나중에 배울 건데 123D 메이크라는 곳에 이제 전송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메뉴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은 이와 같이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들이 있어요. 명령어들이 이와 같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와 같이 여기 시점과 관련된 블록박스가 있는, 여기 박스가 있는데 육면체가, 정육면체가 있는데 홈을 누르면은 초점을 초기화 시켜주는 거, 그리고 뭐 육면체에서 내가 이 육면체를 돌리는 거에 따라서 시점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레프트, 뭐 라이트 해가지고 시점을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눌러보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시점과 관련해가지고 제어하는 거, 펜 누르면은 이렇게 화면을 이동시킨다거나 아니면 오빈 누르면은 화면을 움직이는 건데, 마우스를 사용을 한다면은 우측 버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오빗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줌이 있는데 마우스 휠을 눌러가지고 줌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핏이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솔리드라고 해요. 이런 3D 오브젝트를 솔리드가 있을 때 얘를 핏 누르면은 그 솔리드에 맞게 이제 화면이 딱 맞춰지도록 하는 것도 있고, 여기서 뭐 지금 솔리드를 보면은 윤곽이 있고 이제 재질이 있잖아요. 뭐 재질이랑 윤곽 같이 보겠다 할 때는 Materials and Outlines, 재질만 보겠다 할 때는 지금 윤곽이 안 보이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뭐 여기서 아웃라인, 윤곽만 보겠다 할 때는 아웃라인 only, 이렇게 이걸 눌러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뭐 솔리드를 숨긴다거나 뭐 솔리드를 보인다거나 아니면 여기 이제 2차원적으로 뭔가 그리는 것을 이제 스케치라고 하는데, 스케치를 보이거나 숨길 때 여기서 사용을 하고, 뭐 그리드를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 뭐 그룹 설정할 때 자석 설정할지 안 할지 이런 옵션들이 있어요. 참고로 제가 설명드리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언급하고 넘어갈 게 있는데, 이번 시간 제가 보여드리는 기능들을 다 외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런 기능이 있구나 정도로만 감을 잡고 익숙해지는 것에 집중을 해주시면 돼요. 다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가 보여드리는 거를 이제 편하게 그냥 아 이렇게 하는 기능이 있구나, 신기하구나 정도로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우측 아래를 보면은 이렇게 유닛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하면은 내가 어떤 보는 단위를 바꿀 수가 있어요. 밀리미터, 센티미터, 인치인데, 일반적으로 3D 프린터를 위해서 3D 모델링을 한다고 하면은 밀리미터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3D 프린터 출력할 때 뭐 크게 만들어봤자 15cm나 아니면 10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밀리미터 단위로 단위를 해놓고 모델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위에 이런
중요한 명령어 단추들인데 이 명령어 단추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트랜스폼에 보면은 뭐 이동, 회전, 그리고 정렬, 그리고 비율을 조절하는 거, 그리고 어떤 측정하는 것들이 있는데 솔직히 여기 있는 것을 여기를 클릭해가지고 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솔리드나 스케치를 추가를 하면은 밑에 이와 같이 떠요. 밑에 뜨거나 아니면 오른쪽에 떠요. 뜨는 것을 통해서 이제 제어를 하고요. 여기서도 보면 이제 Move랑 Rotate가 있는데 Move를 누르면은 이와 같이 XYZ에 해당되는 화살표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눌러서 드래그 해가지고 이동할 수 있고 여기 축에 해당되는 부분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회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옆에 값이 뜨는데 값이 떴을 때 내가 단순히 이 여기 있는 걸 드래그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값을 넣고 엔터를 쳐가지고 수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얼라인을 한번 볼게요. 정렬. 정렬 보면은 내가 이렇게 서로 정렬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을 다 선택을 하고 여기서 정렬을 누르면은 뭐 높이를 맞춘다거나 아니면 어떤 줄을 맞춘다거나 할 때 이와 같이 정렬을 할 수가 있고 어떤 기능 명령어들을 사용했었을 때 이와 같이 액션 모드라는 게 떠요. 액션 모드라는 거 떴을 때 얘를 눌러도 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이제 완료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프리머티브스 보면은 기본적인 추가할 수 있는 솔리드랑 스케치들이 있어요. 여기 솔리드들, 스케치들. 그래서 얘를 눌러서 추가를 하면 실린더 뭐 이런 기본 도형들을 추가를 할 수 있고요. 프리즘 피라미드 뭐 방구 그리고 뭐 스케치 뭐 서클 이렇게 여기 이런 기본 도형도 추가할 때도 밑에 보면은 밑에 옵션이 떠요. 이렇게 아래쪽에 라디우스 사이즈라고 이렇게 떠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값을 바꿔가지고 뭐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스케치를 한번 살펴볼게요. 스케치를 보면 이와 같은 명령어들이 있는데 여기서 아까는 기본 도형인데 내가 직접 사각형을 대고 그리겠다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뭐 사각형이 아니라 여기 원을 그리겠다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타원을 그리겠다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각형을 그리겠다 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내가 선으로 그릴 수도 있어요. 폴리라인 통해서 뭐 선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스플라인 통해서 이렇게 곡선을 통해서 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아크 이제 그래가지고 커브를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원의 커브를 3포인트 아크 커브를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여기 보면 이제 필렛이라는 게 있어요. 이 필렛은 뭐냐면은 먼저 제가 한번 사각형을 다시 그려볼게요. 그렸다고 쳤을 때 여기서 필렛을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어떤 모서리를 다듬어 주는 거예요. 나중에 솔리드 쪽에서도 필렛이 있는데 이렇게 모서리를 원만하게 다듬어 줄 때 여기 밑에 R값이라고 하는데 라디우스, 필렛 라디우스 이렇게 내가 값을 조절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서리를 다듬을 때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트림이랑 익스텐드가 있는데 트림이랑 익스텐드는 어떤 선을 정리하거나 확장할 때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제가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그런데 먼저 익스텐드를 쓰면은 기존의 선에서 이렇게 확장해가지고 선을 그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트림은 반대로 기존에 삐져나온 선을
정리를 할 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offset이 있는데 offset은 뭐냐면 제가 원을 이렇게 그렸는데 원 주위에 더 큰 원을 그리고 싶어요. 얘 크기에 맞춰서 할 때는 여기 offset을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그 테두리에 맞게 더 큰 도형을 그릴 때 offset을 쓰고 프로젝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빔 프로젝트라고 하잖아요. 벽에다가 화면을 쌓아가지고 보는 것처럼 어떤 면에다가 내가 원하는 스케치를 쌓아가지고 그 면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 지금 이게 왜 필요한지는 이해 못하시지만은 나중에 이런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리면은 사물이 50, 50, 50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렉탱글 있고 얘를 놨고 올려놨고 이 상태에서 이 정육각형 사각형에다가 여기다가 정육각형에다가 이 면에다가 한쪽 면에 이 사각형 조그마한 사각형을 다시 그려주고 싶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프로젝트 누르고 이렇게 이렇게 예 누르면은 이 면에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져요. 이와 같은 기능이 있고요. 다음으로 여기 보면은 이제 컨스트럭트가 있어요. 어떤 스케치 가지고 솔리드를 만드는 거예요. 익스트루드, 스윕, 리버브, 로프트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볼게요. 익스트루드 같은 경우에 내가 뭐 렉탱글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여기서도 떠요. 익스트루드라고. 익스트루드를 누르면은 이와 같이 해가지고 솔리드를 만들 수 있고요. 스윕은 어떤 거냐면 여기서 스케치를 이용해서 어떤 경로에 맞춰서 솔리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때 먼저 스케치를 그려줘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고 그 다음에 얘를 회전시키고 그 다음에 시점을 탑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스플라인 해서 그리면은 지금 이렇게 일단 사각형 면이 있는데 이와 같은 식으로 되어 있죠. 얘 면을 클릭한 상태에서 스윕 누르고 보면은 단추가 이렇게 떠요. 프로필 패스. 그래서 얘는 지금 검은색으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패스를 누르고 얘를 경로로 누르면은 이와 같이 경로에 맞춰서 솔리드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 리발브가 있는데 리발브는 뭐냐면은 회전시켜서 만들 때 내가 이제 박스가 아니라 렉탱글로 만들고 그 다음에 얘를 회전을 시켜서 만들고 싶어요. 만들고 싶으면은 한번 여기다가 선을 또 그어 볼게요. 얘를 엔터 하고 얘를 리발브 누른 상태에서 보면은 아까처럼 프로필하고 엑시스가 떠요. 프로필 했을 때 얘가 선택되어 있죠? 엑시스 한 상태에서 얘를 이제 클릭을 하면은 이제 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회전할 수도 있고 여기서 각도에서 360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360 이렇게 치면은 회전을 시켜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로프트라고 있는데 로프트는 여러 스케치 면을 이용해가지고 솔리드를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가겠지만은 제가 한번 눈으로 보여드리면 이해할 거예요. 먼저 폴리곤을 한번 그려볼게요. 폴리곤을 뭐 60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사각형을 50, 50, 50 그리고 그 다음에 원을 20 이렇게 해가지고 그릴게요. 얘를 이제 얘 높이를
이 버튼 누르고 대략 50만큼 올려주고 이 원의 높이를 이거를 Move를 눌러주고 대략 100만큼 아이고 다시 얘를 눌러주고 화살표 누르고 대략 100만큼 높여주면 이와 같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얘를 클릭을 하고 상태에서 로프트를 선택을 하면은 이와 같이 솔리드가 돼요. 얘네들이 이어가지고 이와 같은 솔리드를 만들 수 있고요. 다음으로 그 옆에 보면 모디파이라고 있어요. 이 모디파이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솔리드들을 수정할 때 쓰는 거예요. 일단 한번 보면 한번 솔리드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50, 50, 50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뭐 프레스 풀 하면은 얘를 뭐 이런 식으로 수정할 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트윅 보면은 내가 이 면을 뭐 이렇게 비튼다거나 이렇게 비튼다거나 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스플릿 페이스는 뭐냐면은 면이 있다고 쳤을 때 솔리드가 있다고 쳤을 때 어떤 면을 스케치를 통해서 이제 분할을 하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선택을 한 상태에서 얘를 바라보고요. 그리고 폴리라인 엔터 그리고 얘 면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스플릿 페이스 Face to split 돼 있죠. 이거를 splitting empty, enter t. 한 다음에 이 선을 선택하고 엔터를 누르면은 이 면이 분할이 돼 있어요. 확인을 해보면 얘를 삭제를 하고 이렇게 면이 분할됐죠. 분할돼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다음으로 그 옆에 보면은 아까 우리가 스케치에서 봤던 것처럼 fillet 그리고 chamfer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것도 일종의 다듬는 거예요. 뭐 50, 50, 50 이렇게 있으면은 얘를 서 필렛을 선택을 하면은 내가 얘 모서리를 좀 부드럽게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또 예로 들어가지고 뭐 여기 있는 세 개의 모서리를 하나, 둘 세 개의 모서리를 좀 깎아내고 싶다 할 때는 여기서 챔퍼 눌러가지고 살짝 깎아낼 수 있고요. 이런 기능이 있어요. 다음으로 또 옆에 보면 이렇게 스플릿 솔리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솔리드는 아까 우리가 여기서 스플릿 페이스로 해가지고 면을 잘라냈으면은 스플릿 솔리드는 아예 솔리드 자체를 분할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박스가 있고 아까 스플릿 페이스랑 동일해요. 이 상태에서 프론트 이 면을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해주고 이 면을 선택한 상태에서 제가 스플릿 솔리드 하고 아까도 똑같죠? 바디 투 스플릿 그리고 스플리팅 엔터티 누른 상태에서 얘를 클릭을 해주면은 다시 얘를 스플릿 솔리드 누르고 스플릿 엔터티 한 상태에서 얘를 클릭을 해주면은 이렇게 나오고 엔터 누르면은 상태에서 이렇게 분할이 돼요. 그리고 그 옆에 마지막으로 이제 쉘이라는 게 있는데 쉘은 이제 일종의 껍데기라고 우리 번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어떤 솔리드를 통해서 껍데기를 만드는 거예요. 박스를 넣어주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면을 골라서 여기서 쉘 여기서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파져가지고 우리를 내가 두께를 조절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여기에 패턴이라고 있는데 패턴은 어떤 솔리드들을 특정 패턴에 맞춰서 복사를 할 때 쓰는 거예요. 이 렉트앵귤러 패턴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먼저 면을 한번 그리고요. 그리고
크기로 그리고 그 다음에 놓고 그 다음에 얘를 패턴 눌러주면 솔리드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옆에 디렉션 누른 상태에서 여기 선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와 같이 패턴에 맞게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여기 이제 서큘러 패턴이 있는데, 서큘러 패턴은 이제 회전 어떤 원을 기준으로 이제 패턴을 이제 회전시켜 가지고 복사를 할 때 만드는 거예요. 얘를 넣고 그 다음에 만들었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 서큘러 패턴 누르고 마찬가지로 솔리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엑시스 누른 상태에서 얘를 클릭을 하면은 이 축을 기준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와 같은 화살표가 있잖아요. 얘를 드래그를 해서 좌우로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제 크기를 늘려줄 수 있어요. 이와 같이 회전으로 복사를 할 때 서큘러 패턴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이제 패스 패턴 있죠? 얘는 아까 스윕이랑 비슷해요. 패턴의 어떤 경로에 따라서 복사를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면 미리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이 상태에서 해놓고 얘를 패스 패턴 누르고 여기서 솔리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패스 누르고 얘를 누르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복사해 줄 수 있고요.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 이와 같이 패스에 따라서 복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봤을 때 오른쪽에 이제 미러가 있는데 미러는 어떻게 쓰냐면은 어떤 선이나 면을 기준으로 거울처럼 복사를 할 때 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있고 아 이거 너무 크네.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을 때 얘를 거울처럼 복사를 해볼게요. 여기서 선을 긋고 지금 복사하고 싶은 솔리드들을 다 선택을 하고 여기서 패턴에서 미러를 선택을 하고 솔리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러 플레인 탭이 선택된 상태에서 얘를 선택을 하면 이와 같이 이 스케치를 기준으로 이제 반사돼 가지고 복사가 되죠. 이와 같이 복사를 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여기 그룹핑이 있는데 그룹핑은 딱히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그룹핑은 그냥 그룹 짓고 그룹을 해제하고 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볼 게 여기 컴바인이에요. 컴바인 쪽에 보면은 어떤 솔리드 두 개를 합친다거나 어떤 솔리드 A에서 솔리드 B를 추출해가지고 빈 공간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솔리드 A랑 솔리드 B,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교집합이죠. 솔리드 A랑 솔리드 B의 같이 공유되는 부분만 얻어낸다거나 할 때 쓰이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솔리드를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40 하고 스피어 놓고 얘를 이와 같이 되죠? 이 상태에서 제가 얘를 누르고 얘를 다 클릭을 한 상태에서 머지를 하면은 지금 얘는 원래 두 개 솔리드였는데 한 개 솔리드로 합쳐진 거예요. 그리고 엔터 누르면은 한 개의 솔리드로 이렇게 합쳐진 거고 서브트랙트는 여기서 이제 솔리드 두 개가 있는데 서브트랙트를 누르면은 대상이 되는 솔리드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추출하고 싶은 솔리드를 선택을 하면은 이와 같이 원형 원구가 있던 솔리드 부분이 이제 파여 가지고 움푹 패였죠. 이와 같이 만들 수 있고 실행 취소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인터섹트는 여기서 인터섹트 누르고 타겟 솔리드, 소스 솔리드 누르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방금 구랑 여기 육면체가 공유했던 부분만 이렇게 생성이 돼요. 이와 같이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메저가 있는데 메저는 딱히 뭐 설명 안 해도 되는 게 만약에 이제 이렇게 솔리드가 있으면은 메저 눌러가지고 뭐 내가 누르는 거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측량이 되는 거예요. 측정이 돼가지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텍스트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어떤 솔리드에다 글자를 새기고 싶잖아요. 그때 이렇게 프론트 해가지고 글자 새기고 싶을 때 이 텍스트 누르고 이렇게 크기가 좀 큰데 이렇게 줄여가지고 뭐 글자를 새기고 싶다 할 때 이렇게 글자를 입력할 때 이렇게 쓰고요. 여기 옆에 자석은 뭐냐면은 솔리드랑 솔리드끼리 붙여줄 때 사용되는 거예요. 내가 뭐 박스 있고 구 있고 실린더 있는데 여기서 자석 누르고 얘를 여기 면을 누르고 이쪽 면을 누르면은 합쳐지고 얘를 누르고 그래서 얘를 누르고 여기 면을 누르면 이렇게 합쳐지고 이렇게 자석으로 붙이는 건데 위치만 바뀌는 거지 실제 여기서는 이제 아직까지는 다른 솔리드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따로 선택을 해가지고 그룹이 됐는데 언그룹 해가지고 따로 이제 움직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걸 볼 거냐면 여기 보면은 머티리얼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솔리드가 있으면은 얘의 재질을 바꿔줄 수 있어요. 내가 뭐 유리나 아니면은 이렇게 금속이나 아니면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로 원하는 것을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뭐 라텍스나 나일론이나 바꿀 때 나무로 바꿀 때 머티리얼을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재질을 바꿔줄 수 있어요. 이번 시간 1, 2, 3D 디자인을 설치를 하고 1, 2, 3D 디자인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살펴봤어요. 다소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설명드린 모든 기능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실제 써보면은 몇몇 기능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구나 정도로만 아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번에 살펴본 기능들 중에서 아주 간단한 기능만 사용해가지고 쉬운 모델링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